계속 저 지금 여기 노리는 것 같거든요. 여기를 두면 단수 쳐서 딴에서 최찬호 선수가 이제 바라는 그림일 것 같은데 여기를 둔 다음에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? 상변을 가기에는 인능술 선수하고 상변을 잡기에는 좌변도 미생이라. 곳에서 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 수는 뭐, 그 수는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죠? 방금 진행이 백이 훨씬 두텁거든요. 아까 단수 치고 나와서 이한점 흑에게 주더라도 여기 한 점을 잡는 게 훨씬 두터운데 이거는요, 이거 이렇게 끊기게 되면 상면은 상면대로도 남아 있고요. 를 통해 좀 버티겠다는 의미일까요? 이거는 그러니까 한상주 선수 생각은 이런 것 같아. 이 패를 뭐 굴복시킬 수 있다면 여기를 둔 다음에 상변과 이두를 잡으러 가는 걸 맛보기로 보겠다. 지금 그런 쪽으로 가죠. 근데 여기를 두면 우선 잡혔습니다. 저는 한상주 선수가 이 수를 일단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의심이 강력하게 듭니다. 네. 최철환 선수는 보고 있었고, 지금 한상준 선수가 여기마저 안 쳐놨거든요. 지금 최철환 선수는 패를 하다가, 안 되겠네.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. 사활에 착각이 있었을까요?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진행이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. 이게 그냥 이렇게만 당하는 형태다. 그러면 지금처럼 두어서 그냥 집으로 백도 살았고 이돌도 살았고 상면도 살았고 좌변도 건너가고 이거는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최철환 선수는 계속 노리고 있었고요, 이 수를 빨리 좌변 선수로 정리하고 여기 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상조 선수는 이 상면을 못 보고 여기 정리만 신경 쓰는 바람에 자, 상면은 잡혔습니다. 이제는 백이 이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자체로도 패일 뿐더러 패를 하다가 패감이 모자랄 것 같으면 이한 점을 잇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. 도망가면 찔러도 막았을 때 끊는 게안 됩니다. 절묘하게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으로 잡혀요. 그러면 이 상면의 손해를 어떻게 만회합니까?